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이것은 영등포 곤충 체험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디오라마 경연대회에 예선 합격자들의 작품이 드디어 도착해서 오늘부터 드디어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물과 사진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우선 검은 물잠자리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세련되고 우아합니다. 우아합니다. 자, 그 옆에,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수지로, 수지입니다. 수지, 두툼한 수지로 수중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수중세계를. 이야, 이거 수지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 수지값을 떠나서, 이야,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와, 베리베리 굿. 드디어 디오라마 경진대의 그 품격이 계속 올라가고 퀄리티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그 다음에는 오, 이야, 꼬리명주나비, 이야, 꼬리명주나비가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이야, 사진하고는 사뭇 다른데, 이거. 분위기가 최상입니다. 와, 멋있다. 그 다음은 투건과 여러 가지 수액에 몰려든 곤충들. 이야, 멋진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엑사테리우스. 야, 나뭇잎이 아주 깔끔하군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아하! 자, 장수풍뎅이가, 뭐야 이거? 와, 무기를 들었네. 무기를 들고, 사슴벌레와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야, 나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수액에 모여있는, 이야, 멋진 장면이군요. 오, 이건 뭐야? 야, 이거 탄피 아니야? 탄피 어디서 구했대, 이거. 탄피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진짜? 이건 멋진 작품입니다. 전쟁. 우와, 이건 뭐야? 웬 보석이 잔뜩 들어있어? 뮤엘러리입니다, 뮤엘러리. 이야, 아름답습니다. 오호, 이거는. 야, 이건 뭐야? 오, 완전히 인도네시아를 여기다 갖다 놨군요. 전기 장치까지 있습니다. 이야, 이것은, 아하, 죽은 사체에 모여드는 동물 곤충들, 곤충들을 잘 묘사했습니다. 아하, 이건 역시 디오라마의 뜻을 잘 이해해서 만든 작품이더군요. 말미미 사체에 모여든 딱정벌레를 잘 묘사했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역시 장수풍뎅이를 분해하는 딱정벌레들. 아, 여기는 곤충과 천적인 거미, 말벌들을 잘 구성했습니다. 이야, 이건 역시 인도네시아를 그대로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디오라마입니다. 이야, 이것은 초거대한 디오라마로군요. 초거대 디오라마입니다. 정글입니다. 와, 이건 뭐야? 이야, 이 아틀라스야? 이야,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 우리가 신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군요. 이렇게 여러 곤충 디오라마들이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본선, 오직 관람객들의 스티커 참여로 1, 2, 3등을 가리는 그런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자, 와, 드디어 영등포 곤충 체험장의 디오라마 경연대회의 질이 한 수준 업그레이드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멋집니다. 정말 한 번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스티커 참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천입니다.